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마르티네스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투뱅크 넣어치기를 치는 요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챔피언이 되지 못한 모리 선수의 아쉬웠던 장면, 실수한 배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도 수록을 했는데요. 당구 박사 앱을 실행하시고 프로샷 선택합니다. 그리고 PBA 에필로그 선택하고요. 마지막에 아쉬웠던 장면 5 배치, PBA 결승전 모리 유스케라는 썸네일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배치인데요. 모리 선수하고 마르티네스 선수의 결승전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5세트까지 세트 스코어 2대 3으로 모리 선수가 이기는 것을 보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봤더니 역전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동영상으로 봤더니 칠수 있을 만한 배치를 실수했던 것들이 있어서 3쿠션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분들이 연습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배치를 5개만 추려봤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이건데요. 이랬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해법은 빨간 공 얇게 치는 뒤돌리기, 그리고 흰공 얇게 치는 뒤돌리기, 또는 흰 공을 두텁게 밀어치는 뒤돌리기, 그리고 저 빨간 공도 두텁게 밀어치는 뒤돌리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리 선수가 선택한 것은 빨간 공을 얇게 치는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공을 맞추지 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리 선수가 세트 스코어를 2대 3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3점을 쳐서 5대 6으로 역전을 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면서 달아나지 못하고 결국 6세트를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세트 스코어 3대 3으로 비기면서 7세트에 가게 됐는데, 7세트에 1점도 내지 못하고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11대 0으로 패했거든요. 그 패배의 단초가 된 것이 저는 이 부분부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게임이라는 것이 동네 클럽에서 치는 신성 게임조차도 한순간 방심하면 승패가 엇갈리는데, 이러한 큰 대회에서, 더군다나 프로 선수들끼리 하는 대회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게 되는데, 이번 배치를 빨간 공을 맞히지 못했다는 것, 그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배치로 소개를 합니다. 모리 선수가 빨간 공을 맞히지 못한 방법대로 제가 한번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흰 공이 맞으려면 3쿠션째 27포인트 정도에 도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되 회전이 많은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2팁의 회전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출발 회전은 3팁 이상의 많은 회전, 그리고 두께는 적당히 얇은 두께가 맞으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공이 반드시 먼저 지나가는 얇은 두께, 빨간 공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아주 얇은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략법이 어렵습니다. 빨간 공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세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키스가 나는군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키스가 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친건 아닙니다. 잘 치고 싶었는데 키스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득점이 되었으면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 대회전 충분히 칠수 있는 배치였겠네요. 그런데 저는 매우 얇은 두께를 쳐야 한다면 차라리 가까이 있는 흰 공을 치는 것이 좀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득점이 되려면 원 쿠션 맞고 이 2포인트 정도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매우 얇은 두께인데 빨간 공보다는 흰 공이 가깝기 때문에 좀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아무튼 사실은 어제 제가 잠깐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만 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두껍게 밀어치는 방법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득점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실수가 나올 여지는 얇은 두께보다는 좀 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밀어치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얇게 쳐서 여기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밀어쳐서도 이 근처로 보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얇게 치는 방법, 밀어치는 방법, 어제 연습을 해서 그런지 한 번에 다 성공이 되어버렸네요.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두께를 치는 난이도에 있어서 두껍게 치는 게좀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간 공을 밀어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간 공을 한번 두텁게 밀어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되려면 투쿠션째 원포인트 지점 정도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시도해서 실패한 빨간 공 뒤돌리기, 그리고 흰공 뒤돌리기, 흰공 두껍게 밀어치는 뒤돌리기, 빨간 공 두껍게 밀어치는 뒤돌리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모두 시도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당구의 해법이 반드시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습하다 보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역량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습을 할 때는 항상 같은 배치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프로 선수들의 실전 배치를 가지고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공이 요만큼이라도 이동을 했다면, 제가 동영상에서 한 말들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한 말이 그 내용이 의미가 있으려면, 완전히 같은 배치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완벽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연습 제대로 하려면 뭐이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구 박사의 앱을 사용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메뉴에 홈페이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배치를 소개하는 당구 박사의 홈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궁금한 점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대대 26점 치는 당구 박사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보면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메모 버튼을 터치해서 내가 연습한 내용을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지하철에서든지 침대에서든지 버스에서든지 나의 당구 노트를 보면서 메모도 할수 있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 검색하셔서 당구 연습 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리 유스케 선수가 실수했던 아쉬웠던 배치, 재미있는 배치, 초급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게 재밌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 교재를 당구대에 띄워놓고 연습하는 당구박사의 BPS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